안녕하세요. 마린코스트입니다. 오늘 제품 리뷰는 버블메거스의 A5 버블메거스의 썬포형 스키머 중에 가장 작은 사이즈인 A5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모양은 이렇고요. 이쪽은 정확히는 한 18cm 정도, 그리고 이쪽은 17cm, 그래서 한 20cm 정도의 공간이 있으면 들어갈 것 같고요. 높이는 바닥에 있는 실리콘 패드를 감안했을 때 46cm 나옵니다. 네. 가장 많이 쓰시는 사이즈는 아마 45에서 한 60 정도 되는, 그래서 한 100에서 200리터 사이에 썬프 수조에 많이 쓰이는 제품이고요. 아무래도 현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스키머 중에 가장 저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뭐 많이들 쓰시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제품도 좋아요. 만듦새도 괜찮고 제품 성능도 괜찮아서 저희도 많이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그러면 외관부터 좀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먼저 컬렉션 컵은 이렇게 생겼고, 이쪽에 보시면 폐수를 뺄 수 있는 마개가 있어요. 지금 동봉되어 있는 거는 그냥 마개만 있고, 만약에 이쪽에 라인을 연결하고 싶으시면 이게 10mm짜리 라인 같은데 내경 10mm짜리 호스를 구해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컵을 빼실 때는 뭐 보통 스키머들 보면 이렇게 돌려서 빼는 방식이 있고 이렇게 위로 빼는 방식이 있는데, 위로 빼는 방식은 이렇게 빼시려고 그러면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뚜껑부터 제거하시고 이렇게 들어서 빼세요. 그러신 다음에 이렇게 어디 버리러 갔다 그러면 이렇게 밑에 맞추시고 이렇게 세척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뚜껑은 이렇게 빠지고요. 그리고 이쪽은 소음인데, 소음기는 이쪽에 밑에서 결합되는 나사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거 기능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지금 이거는 이 소음기 쪽에서 빨리는 공기가 모터 쪽으로 들어가는 관에 연결되어 있는 건데, 이거를 잠그면은 관이 줄어드니까 공기의 흡입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잠그면, 이따가 저희가 동작 영상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잠그면은 모터에 걸리는 공기압이 줄기 때문에 모터가 좀 더 빨리 돌아요.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내부의 수위를 어느 정도 변경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은 이제 공기량이 줄어들면 조금 스키머의 버블 형태 자체가 조금 더 자잘한 형태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동작 영상에서 확인해 드릴게요. 그리고 버블메거스 A 시리즈 중에 제일 잘 돼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출수관 조절 기능인데, 버블메거스 같은 경우는 A5, 뭐 A8 이렇게 A 시리즈가 있고 B 시리즈가 또 있는데, B 시리즈는 사실 국내에 정식 수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B 시리즈는 아답터와 별도 컨트롤러가 있는 제품인데, A 시리즈는 컨트롤러가 없어요. DC 제품에도 불구하고 컨트롤러 없기 때문에 강도 조절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출수관 조절로 이 수위를 조절하셔야 되는데, 네, 여기 보시면 맥스라고 써 있고 1, 2, 3, 4, 5, 그리고 미니멈 써있죠.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표시 눈금이에요. 그래서 맥스가 여기에 가 있다는 얘기는 이 출수관이 최대로 열려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미니멈 쪽을 이쪽에 맞추시면 최소로 열려 있다는 의미고요. 그래서 어차피 빨아들이는 모터의 힘은 똑같으니까 이거를 미니멈으로 놔두시게 되면 여기에 들어왔다 나가는 물이 미니멈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스키머의 수위가 올라가는 거죠. 반대로 맥시멈으로 놓으시면 들어왔다 나가는 물이 맥시멈이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물이 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조의 상태에 따라서 맥시멈에서 미니멈까지 1, 2, 3, 4, 5 구간에 뭐 어디를 딱 놓으셔야 된다라는 법은 없어요. 근데 원하시는 형태의 수위를 맞춰서 거기에다 설정을 해 놓으시면 되는데, 이게 뭐 일단은 눈금이 이렇게 확실하게 보이는 게 사실 쓰면 편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또 조절하기 편하게 위에 봉으로 돼 있고, 손잡이가 보통 이제 좀 저가 스키머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돌리는데, 얘는 보시면 밑에가 기어로 돼 있어요. 기어로 맞물려서 여기를 여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가격으로 봤을 땐 굉장히 짜임새 있게 잘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좋고,
그리고 혹시라도 모터를 이제 세척하시거나 분해하실 때는 또 그것도 간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먼저 벤츄리관 이렇게 빼시고요. 그냥 이렇게 돌리시기만 하면 돼요. 돌리면 쑥 빠지는 이런 방식이라서 상당히 빠르고 쉽게 분해하실 수가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거 나사 막 이렇게 정말 힘껏 돌리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흔들리지만 않게 하시면 돼요. 스키머라는 장치는 기본적으로 물이 계속 들어왔다 나가는 장치이기 때문에 뭐한번 들어온 물이 이렇게 안에서 안 나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다 새요, 사실. 그리고 스키머 자체가 그래서 방수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를 아무리 힘껏 조이신다고 해봤자 그렇게 완벽하게 물을 막지 못합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괜히 이거 꽉꽉 조이다가 이쪽 망가뜨리시는 분들 종종 계시는데 그러실 필요 없고 그냥 가볍게 그냥 잡고만 있으면 됩니다. 네. 그리고 모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게 모터 보이시나요? 네. 지금 뭐 DSP-1000 이렇게 돼 있고 출력은 이제 14마트짜리 제품이죠. DC 24V 14마트. 그리고 별도의 아답터 이렇게 동봉돼 있고요. 그래서 그냥 이 아답터만 꽂으시면 되는 방식이고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DC 제품이기 때문에 뭐 소음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뭐 기본적인 모터의 동작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이제 제품의 외관에 대한 설명은 된것 같고요. 저희가 한번 물에 넣어서 돌려보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설치를 마쳤고요. 한 가지 알고 계실 점은 버블맥거스 제품 사용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이 스키머 받침대 써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파워 조절 기능이 없기 때문에 조금 낮게 잡으시는 게 좋은데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설치한 수면에서 높이가 한 20cm 정도거든요. 그래서 한 15cm에서 20cm 사이에 설치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보통 선풍 높이가 그거보다 더 깊이가 깊기 때문에 15cm에서 20cm가 확보가 안 되시는 경우에는 밑에 뭘 받쳐주셔야 좋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치하시면 되고 첫 번째 보여드릴 거는 3 정도 났을 때이 정도 높이 나오고 있고요. 스키머 높이 설정하실 때는 이 컬렉션 컵 빠지는 곳 이쪽쯤에다 설정하시는 게 좋아요. 높이를 물이 대기하고 있는 높이를 이거를 너무 높게 하실 때는 이제 이 스키머 모양이 원통형인 애들이 있고 이렇게 와인 형태인 애들이 있는데 와인 형태인 스키머들은 리액션이 되게 빨라요. 그래서 뭔가 수적 오염물질이 있을 때 빨리 끌어넘치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높게 설정했을 때는 폭주하는 게 잦으니까 조금 낮게 설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현재 그럼 3에 위치한 상태에서 이 부분도 한번 조절을 해볼게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기의 흡입량 조절하는 부분이고요. 여기를 잠가 보겠습니다. 잠그면 좀더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몸통의 거품들 보시면 거품이 좀더 작아져요. 다시 열어볼게요. 열면 거품이 조금씩 커지면서 이 수위가 이제 내려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설정해야 된다 그런 정답은 없어요. 근데 저 같으면 약간 잠근 상태로 설정할 것 같아요. 거품이 좀 잘게 올라오는 게 좋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정도 해서 이 정도 좀 대기하게. 이 정도 설정하시면 맞으실 것 같고요. 현재 소음 수준은 봤을 때뭐 거의 없어요. 정말 바람 빨리는 소리만 살짝 날 정도인데 굳이 소리가 들리나 안 들리나 확인하면 그냥 날 정도이기 때문에 설치됐을 때는 거의 무소음에 가깝다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물론 스키머 자체가 작으니까 뭐 작은 스키머니까 소음이 크게 날 일은 없겠지만 버블메거스 A5를 쓰시면서 소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동작하는 것도 한번 살펴봤고요. 이 제품 가격이 22만 원이에요. 22만 원이고 정식 수입품이기 때문에 AS도 다 지원이 되는 제품이고요. 가격대로 봤을 때뭐 100리터급, 200리터 이하급의 스키머를 고려하실 때는 뭐이 제품만한 제품 찾기 힘들 것 같아요. 이제 가격이 워낙에 저렴하고 그리고 기능도 충분히 받쳐주기 때문에 소음도 없고요. 그래서 충분히 좋은 제품이라고 추천하고요. 작은 수조 세팅하실 때, 작은 수조, 선풍 수조 세팅하실 때,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버블 매거스 A5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